2번 조재진 선수가 계속 지금 골을 노리고 있는데 문전 네. 앞에서 자 침착하게 한 방입니다. 한 방. 그렇죠. 안정환 선수 슈팅력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네. 조재진 선수 뭐 헤딩슛 네. 다 득점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찬스가 하나만 걸리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박지성이 그 좁은 틈에서 움직이고 있고 자 김남일 좋아요. 그래요. 아 거기서 또 잘리고 다시 한번 김남일로 옵니다. 자 측면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네, 네, 가운데로 가운데는 많이 두터워요 지금. 네. 측면에서 2대 4를 네. 만들어서 자 땅골 패스 박지성. 자 여기서 2대 1 안동환 슛! 골! 슈팅! 교체 작전이 성공했어요. 한국도 아르바카드 감독 공격을 강화한 안정환 선수의 교체가 이야. 꽃을 피웠죠. 그렇습니다. 아, 멋진 골입니다. 약 30여 미터 넘는 45도 각도의 안정환 선수의 깊숙한 오른발 발등에 맞으면서 골문을 파고들었습니다. 안정환 선수는 자신의 월드컵 세 번째 골을 그렇습니다. 아시아마초 슈팅 하나만 걸리면 네. 때려들 것 같더니 기어이 찬스를 골로 연결시키네요.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자 박지성 아. 선수가 지나갔고 안정환 컨트롤 해놓고 오른발 슈팅 네. 골문의 그 모서리를 파고드는 네. 자 수비수 맞았네요. 그러면서 볼의 각도가 굴절된 것이 네. 골키퍼로선 예측했던 방향보다는 그렇습니다. 높게 각도가 커졌던 것이 네. 추가 골로 연결이 됐습니다. 좋아하는데요. 그렇습니다. 2대1 역전. 역시 우리 한국의 축구의 힘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우리 선수들 대단하네요. 네.